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새벽부터 부스락 소리가 납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성산 일출봉에 오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매번 일출 시간을 놓쳐 오르지도 못하고 바로 옆 해변에서만 바라보곤 했는데 이번엔 꼭 올라가서 보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고 잤지만 또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막지 않아서 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온 거 아침부터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성산 일출봉은 새벽에 표를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애 처음 성산 일출봉을 올라가 봤습니다. 그렇게 돌다 보니 첫날 도착해서 묵었던 숙소 부근까지 도착했습니다. 정말 크게 한 바퀴 돌았나 봅니다. 일정에서 다소 시간이 애매한 관계로 어디 들르지 못하고 근처 바닷가에서 해녀의 물질을 구경하고 청정 지역에서만 산다는 거북손, 배말 등을 구경했습니다. 거북손과 배말은 예전에 1박 2일 제주편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쯤 제주에 일하러 왔다가 한 움큼 따서 삶아 먹은 기억이 납니다. 된장찌개에 넣어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날이 지나가 버렸는데 아무쪼록 무사히 집까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줘야지 전문점. 1인차는 자동차보다 먼저 선적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선적 시간보다 일찍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선적 후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듭니다. 일찌감치 이동하는데 어젯밤 예상하지 않았던 비소식이 있었습니다. 숙소와는 매우 가까운 거리지만 속옷이 젖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의를 꺼내 입었습니다. 역시나 미리 움직여서 우리 이제는 제일 먼저 항해에 도착했네요. 돌아가는 길은 왠지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객실에서 또 한숨 자고 일어나 보니 벌써 완도항에 도착해버렸네요. 바이크를 내리기 전 대구에서 제주로 여행한 미군 군무원들과 만나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더니 서로의 안전기가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바다에서 육지로 바퀴를 굴립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다다른 시간이라 섬을 빠져나간 후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합니다. 확실히 육지의 공기는 제주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느껴지더군요. 그냥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셀카를 찍어도 외국에서 셀카와 한국에서 셀카가 다르다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아무튼 육지에 올라온 기분이 마구마구 듭니다. 완도에서 넘어가는 다리를 넘을 때도
굽이굽이 산을 낀 도로를 달릴 때에도 입시라는 걸 만끽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올라오는 일정의 마지막 날은 스케줄을 따로 짜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올라가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식당을 정하지도 경유지를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점심을 하기 위해 그냥 때마침 있는 식당을 들러 점심을 먹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같은 메뉴를 하더라도 언젠가부터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 자신만이 알고 있는 맛집을 보물마냥 보관해 두었다가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과 다녀오고 하기도 하는데, 인구 밀집도가 낮은 시골은 배고플 때 식당이 있으면 고를 것도 없이 먹으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실패한 적도 거의 없고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입시에 올라와서는 제주도의 여유로움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460km의 길을 달려야만 하기에 부지런히 달립니다. 앞만 보고 달리기 몇 시간째 즈음, 우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걸 알았는지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도 여유롭게 달릴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급하게 가야만 했나 모르겠다. 안전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멋진 노을도 구경하면서 차분하게 달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질 휴게소에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한 후 헤어지기로 합니다. 마감 시간을 5분 남겨두고 주문해서 그런지 직원들이 다소 툴툴댔지만 센스있는 우리는 커피를 들고 나와서 먹습니다. 이제 안심 귀가를 응원하며 헤어지기로 합니다. 70km 남짓 남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동을 다시 켭니다. 완도에서부터 약 9시간 정도 달려서 수인산업도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너무 고열로 힘들었는데 둘째 날부터 열이 떨어진 게 그나마 좀 다행이었고, 오늘은 컨디션 괜찮은데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운전 중에도 힘들고, 일행들하고 뭐 세나는 연결돼 있어도 말하기도 어렵고, 말만 하면 기침이 나오려고 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영상들을 좀 더 다양하게 재밌게 담고 싶었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너무나도 환상적인 일정을 짜주시고 환상적인 날씨까지 도와줘서 제주도에서 투어 동안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투어를 마칠 수 있었던 게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아, 목소리가 안 좋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제주도 투어도 한 번씩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녕.